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득템템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득템템 일렉 법사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댓글로 추천받아서 이렇게 한번 받아봤는데, 처음에 게임을 키면은 서버가 있는데 싱가폴 서버랑 한국 서버가 있어요. 이거 해외도 되나 보네. 아무튼 한국으로 하고요.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게임 시작. 이 그림체 마음에 드는 대라고 하는 순간 확 구려지네 갑자기. 근데 게임 괜찮은데 일단은 약간 요것도 이제 달토 토끼 구미호스러운 그런 게임인데, 이 오른쪽에 가이드가 있으니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공격력을 레벨업 하세요. 이 게임은 조금 다른 게, 원래 보통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력 레벨업 하려면은 막 메뉴 눌러가지고 성장 눌러가지고 막 그렇게 레벨업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네. 이건 또 뭐야? 새로운 스킬 획득, 자기력 폭풍, 몬스터들을 모아주는 스킬이다. 알겠다. 자기력 폭풍 한번 써볼까? 이런 거는 오토로 써버려야지. 스킬이 뭔가 굉장히 여러 개 생겼어요. 새로운 장비 얻었고, 폭주를 사용하세요. 그게 망미. 왼쪽에 이거 누르라고? 약간 그냥 피버타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심판 스킬 또 배웠고요. 스킬을 뭐 계속 배우네. 새로운 장비 또 장착. 장비를 구매해보세요. 뽑기인가? 맞네, 뽑기네. 바로다가 이렇게 나와야겠고, 스킬 또 배우고요. 낙뢰 습득. 잠깐만, 뽑은 장비를 장착을 해야 되잖아. 어디 한번 볼까? 일단 일괄 승급 한번 해주고, 제일 좋은 무기가 일반 4인 것 같네요. 데미지가 55% 상승. 제일 좋은 무기가 신화 4등급인 것 같아요. 마법서도 있어요. 이것도 장착해주고, 장신구. 이건 마나 상승이랑 치명타 공격력 올려주네요. 버프를 획득하세요. 안 그래도 왼쪽 위에 버프들이 있어요. 이거 다 이렇게 받고, 5분밖에 지속이 안 되나 보네. 순간이동 스킬 배우세요. 장비 뽑기 또 하래요. 채팅창도 있네요. 바로다가 안녕하세요. 캐캐캐. 찬성. 나 순위 바뀌네. 닉네임도 왜 이래. 이거 초보 샵 왜 이렇게 돼 있어? 닉네임 바꿔버려야지. 썩소. 하하, 이럴 줄 알았어. 썩소당. 아하, 당당. 당당당. 됐다. 이 사람들 인사성이 되게 좋은데요? 보통 안녕하세요 캐캐캐 치면 다 씹는데, 하이하이하이하이 다 해주시네. 마계를 정복하세요? 던전인가? 전투 들어가서 마계 정복. 이건 랭킹이 있네요. 바로다가 도전. 그냥 충수 올리는 그런 던전 인 것 같아요. 마계 정복 1층. 이 녀석들 다 한 방에 죽는데 별거 없고요. 오케이, 클리어 해고. 이 게임 부금 마음에 드네. 아이, 버프 시간이 너무 짧아서 금방 끝나네. 이거 무제한 없나? 이것도 사게 만드네. 영구 광고 제거 패키지. 이거 사면 되나? 다른 것들 파는 거 보니까 그냥 저거 사면 될 것 같아요. 이 게임 그림체 마음에 드네, 되게. 내 스타일이야.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광고 제거 패키지 구입했습니다. 버프까지 무제한인데, 야, 이거 미쳤다. 광고 제거 사니까, 이거 원래 5배 아니었거든요? 이거 5배로 다 늘어나고, 스킬 쿨감도 50% 됐네. 광고 제거 무조건 사야겠는데, 이거는? 장비를 승급하세요. 요거는 그냥 합성 기능이네요, 승급 기능. 스킬도 배울 수 있는 거 그냥 다 배워야겠다. 그러려면은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하네요. 이 게임이 스킬을 배우려면은 똑같은 장비가 좀 여러 개 있어야 돼가지고, 이따가 그냥 뽑기 오지게 한번 해야겠다. 게임이 그리고 뭔가 좀 복잡합니다. 아니 잠깐만, 신화 패키지 구매 가능? 이 게임에서 제일 좋은 게 신화 등급 아니야? 11만원에 신화 등급 장비 하나 파네. 근데 1등급이네 4등급이 제일 좋은 거죠? 악마 학살에 도전하세요. 전투 들어가서 악마 학살 도전. 요거는 딱 봐도 몬스터들을 얼마나 많이 잡나 그런 거 같죠? 여기 위에 킬수가 뜨네. 시간초가 이거 잡으니까 시간이 갱신이 되네 계속. 근데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뭔가? 이거 1000킬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네. 이것도 랭킹 있겠지? 일단 봐야겠다. 죽었고 357킬 했어요. 어디 한번 볼까? 세계 기록이 있네. 9084킬 세계 기록이? 어떻게 했대? 잠깐만, 랭킹 한번 봐야겠다. 뭐야, 왜 랭킹이 잠겨있냐? 이거 왜 못 봐? 뭐지? 지금 레벨 낮아서 그런가? 이 게임
골드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 되게 많네. 무슨 치명타 확률 강화가, 잠깐만, 공격력 증폭, 회심타, 치명타, 공격력 증폭, 결정타, 뭐 어쩌고저쩌고. 에라이. 보물을 구매하세요. 이게 뭐지? 유물인가? 일단 구매 한번 해보고. 딱 봐도 유물 맞네. 싹 다 레벨업 하고요.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장비 칸이 총 6개네요. 잠겨있어, 나머지 3개는. 그리고 뭔 세트 같은 게 있나봐요. 번개 세트, 폭풍 세트, 벼락 세트, 캐릭터 초월도 있고. 하하, 이 게임 뭔가 참 할 게 많네요. 초월을 하려면은 이 빨간 색깔 별 들어간 보석이 필요한데, 이거 얻으려면은 악마 학살을 해야 되네. 그거랑 마계 정복에서 주네요. 나 지금 몇 개 있지? 457개 있네. 이거 초월 한번 하려면은 1000개 필요하거든요. 던전 좀 돌아서 바로 초월 한번 해봐야겠다. 자, 그럼 빠르게 던전 돌고 오겠습니다. 와, 8층 돌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마 충분히 모았을 거예요, 재료를. 보면은 그렇지, 초월 바로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공격력 100%, 체력 100%, 치명타 공격력 50% 상상. 아주 좋고요. 평타가 16만 뜨네. 레이드에 도전하세요. 야, 이거는 딱 봐도 데미지 얼마나 많이 넣었는데, 랭킹 1등이 무슨 1간을 넣었어. 데미지 1간? 이게 말이 돼? 자, 일단은 들어왔고요. 뭐야? 아, 보스를 잡으면은 레벨 2짜리 보스가 나오고, 2짜리 보스 잡으면 3 보스가 나오고, 그런 식인데 나 죽었냐? 자, 일단은 뭔 게임인진 알겠는데, 이제 슬슬 튜토리얼도 계속 똑같은 것만 나옵니다. 현질 한번 해볼까나? 이 게임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코스튬은, 야, 뭐야 이거. 11만원짜리가 있고 33,000원짜리가 있는데, 뭐 굳이 11만원짜리를 안 사도 되긴 합니다. 마계 메이드 이거는 어떻게 사는 거냐? 뭔가 이 게임은 살 게 많아 보이는데요. 11만원에 보석 18만개, 월간 구독도 있어. 3일간 무료 체험? 자, 그럼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제 뭘 샀냐면은 33,000원짜리 보물 패키지 하나랑 11만원짜리 신화 장비 패키지랑 신화 무기 패키지, 신화 마법서 장신구 패키지 요렇게 구입했습니다. 거의 50만원치인데 일단은 우편함 가서 싸그리 받아버리고요. 신화 등급 장착. 자, 그리고 드디어 랭킹이 열렸습니다. 나 2490등이네 스테이지로 따지네요, 랭킹을. 지금 보석이 83만개가 있는데 이걸로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 오른쪽 거 잠겨있는 거 어떻게 열어야 되지? 그리고 지금 세트가 맞춰졌네. 천둥 세트라고 치명타 공격력 증폭 50% 적용됐습니다. 내가 봤을 땐 유물 뽑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은 지금 장비가 다 신화급이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 등급까지는 아니지만 보물 뽑기 조금 해줄게요. 어차피 보석 많으니까 뽑자. 야, 계속 뽑아, 계속 뽑아. 이게 그리고 보면은 유물 강화하는데 확률이 100%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데 이거 아마 엄청 세질 겁니다. 오케이, 다이아 49만개 남았고, 싹 다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데미지 몇 나오지 지금? 평타가 59만, 300만. 야, 미쳤는데? 근데 여기서 보물을 업그레이드 한다? 싹 다 레벨업 하자. 레벨업 하는데 한참 걸리겠네. 뭐야, 맥스 찍었는데? 맥스 레벨이 생각보다 낮네요 이게. 오케이, 대충 레벨업 해줬고, 데미지 보면은 59만. 엥? 뭐야, 똑같은데? 뭐지? 왜 데미지가 똑같은 것 같냐? 그 이건 또 뭐야, 공격력 한계 돌파 필요? 이건 뭔 소리야? 공격력 성장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추가적인 공격력 성장을 위해서는 한계 돌파가 필요합니다. 뭔 소리야? 설마 하는데? 레벨업 되는데? 한계 돌파 그런 거 필요 없는디? 그리고 지금 현질하는 동안에 돈이 1300만원이나 쌓였어요. 바로다가 일단 레벨업을 해줘야겠어. 레벨업. 한계 돌파 꼭 해야 되나? 이거 뭔가 왠지 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베테랑링 이거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일단 한번 구해볼게요. 저게 지금 희귀 반지 네 번째 건데, 어차피 보석 많으니까 바로 상점 들어가서 장신구 뽑기로 바로 갑니다. 오케이, 대충 뽑아고. 보면은 한계 돌파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뭐야, 10개나 필요해? 괜찮아, 아직 다이아 많으니까 뽑아. 오케이, 꽤 많이 뽑았고, 이제 됐겠지? 스킬 습득. 오케이, 이렇게 했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야, 한계 돌파를 또 하라고? 뭐야 이거. 그러면 승급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다가 스킬 승급. 이젠 진짜 됐겠지? 뭐야, 또 하라고?
5억이라고? 어? 잠깐만. 예, 잠깐만. 뭐야? 이거 왜 평타가 5억 뜨는데 갑자기? 어, 원래 50만 떴었는데? 31억, 5억. 어? 아, 이게 지금 공격력, 아, 뭔 뜻인지 알겠다. 내가 이거를 지금 공격력 레벨을 아무리 높여봤자, 그리고 이 보물 레벨을 아무리 높여봤자, 공격력 한계 돌파를 하지 않으면은 데미지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있네. 공격력 한계 돌파. 와, 아니 뭐 이런 게 어딨냐? 와, 공격력 한 개 9,990, 미쳤다 이거. 자, 그러면은 지금 와, 평타가 61억. 와, 전투력이 1조예요, 1조. 아, 근데 개인적으로 이 한계 돌파 시스템은 좀 별론데요. 아니 저것 때문에 뽑기 오지게 해야 되잖아. 아니 가만 보니까 이 게임도 현질류도 오지게 해놨네. 상점에 보면은 이거 봐봐. 한계 돌파 패키지라고 이게 팔잖아. 일부러 이거 팔려고 넣어놨네, 저 한계 돌파를. 얘는 또 뭐야, 왜 이래? 어? 맵이 바뀌었는데요? 곰팡이 평원 1-1? 어, 뭐 월드 하나 깼나봐요, 지금. 아, 맞네. 비탄의 골짜기 싹 다 클리어 해가지고 보상도 있었네. 이거 싹 다 받아버려야지. 그 다음에 곰팡이 평원으로 넘어왔네요. 와, 그 맵이 이렇게 많아? 와, 돈도 무슨 5천만 원이나 있네. 일단 대충 레벨업 해줘야겠다 골고루. 그 지금 보석이 30만 개가 남았거든요. 요거 어디다 써야 되냐? 일단 아껴 놓을까 혹시 모르니까 무기 강화놔야겠다 라고 하기에는 강화석이 부족하네요. 아, 이것도 스킬 배우려면 무기 포켓 오지게 해야 되잖아. 아, 패시브 스킬들이 있었네. 레벨업 좀 해줘야겠다. 공격력 상승. 오케이, 공격력 상승 오지게 해버렸고. 와, 평타 132억. 크리티컬이 14조 뜨는데요? 크리티컬 확률 좀 올려야겠다. 레벨업. 돈 너무 많이 필요하네. 아, 맞다. 이거 초월할 수 있었지? 그 차라리 초월을 하자. 그게 낫겠다. 바로 던전 돌아버려야겠어. 자, 아까 못 깼었는데 계속 도전 들어갑니다. 지금 8층인데 어디까지 올라가나? 빠르게 한번 넘겨봅시다. 아, 37층까지 왔는데 못 깼어요. 난이도가 좀 어렵네요, 이거. 그래도 이 정도면 꽤 많이 왔습니다. 자, 바로다가 초월 해줘야. 예? 뭐야, 그 다음에 만개 필요해? 아니 이렇게 많이 깼는데 만개도 못 모았네. 8700개 모았네. 아, 뭐야 이거. 아니 괜히 시간만 날렸네. 잠깐만, 마일리지로 뭐 할 수 없나? 아까 현질에서 마일리지가 좀 있거든요. 야, 요거 좋은데. 도전의 불나팔. 보스를 바로바로 불러낼 수 있는 그런 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드도 살 수 있네. 일단은 이거 사야겠는데. 어차피 마일리지 많거든요 지금. 한 몇 개만 대충 요렇게 산 다음에 골드도 삽시다. 자, 그 다음에 캐릭터 들어가서 치명타 확률을 맥스치를 딱 봐도 뭔가 못 찍을 것 같은데. 어? 공격력 증폭. 와, 이거 해. 지금 데미지 몇 드냐? 한 대 때릴 때마다. 와, 2천억 대, 2천억. 한계 돌파 안 해도 되나 이거? 어차피 마일리지 많으니까 돈 막 써야겠다 그냥. 알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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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자,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은 깰 수 있겠지? 와, 전투력이 지금 59조까지 올라갔어요. 아, 근데 이 녀석들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너무 있어가지고 한 방에 죽지를 않아. 데미지가 지금 이렇게 뜨는데도, 와, 여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 어떻게든 만 개까지만 딱 모으면 되는데. 자, 40층까지 왔는데 여기만 깨면 될 것 같거든요. 깨겠지? 자, 보스 한 마리 남았는데, 그렇지, 한 방 컷. 다시 돌아와서, 그렇지, 초월 바로 해버려. 별 두 개. 와, 이제 평타가 9,900억이다. 이거 안 되겠다. 한계 돌파 해야겠다. 이런 건 미리미리 해줘야 돼. 그러려면 뽑기 좀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빠르게 뽑읍시다. 오케이, 대충 뽑았고 바로다가 승급. 아, 잠깐만. 아, 이거 레벨업 해야 되는데 이거 재료가 딸리네. 또 이거 재료 어떻게 구하지? 아, 마침 마일리지로 살 수가 있네요. 아주 좋고요. 바로다가 레벨업. 그 다음에 상점 또 들어가서 골드 또 사. 야야, 그냥 다 사버려라. 마일리지 많다. 요걸로 공격력 레벨업 요렇게 해주고요. 공격력 레벨 2000 찍으면은 공격력 증폭도 레벨업 할 수 있거든요. 바로다가 골드 계속 사버리고. 아, 요런 식으로 살 수 있구나. 790억 바로 사버리고요.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공격력 증폭. 데미지가 한 대 때리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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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뭐야? 왜 아까보다 약해진 것 같지? 3조 6,400억 많이 뜨긴 하네요. 아, 이 크리티컬 확률을 올려야 되는데 바로다가 크리티컬 확률 이렇게 올려주고 돈 너무 많이 필요한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뿔라파를 사용해가지고 계속 보스 도전을 해가지고 빠른 등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싹 다 한 방 컷이에요. 지금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이거지. 아주 좋다. 등반하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겠다 그냥. 오케이, 대충 레벨업 해줬고 데미지 좀 더 세졌어요. 근데 이 정도 세져도 아까 그 랭커처럼은 못하겠는데 레이드 보면은 이거 봐, 랭킹 1등이 무슨 간단이야 간. 이건 못해. 랭킹 1등인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핵 과금러나 아니면 핵쟁이나. 저 사람은 뭔진 모르겠지만 굉장합니다. 그리고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이렇게 많냐. 오케이, 드디어 곰팡이 평원 클리어하고 악마 감옥으로 왔어요. 여기 와도 보스는 한방 컷이다. 오케이, 악마 감옥 깼고 악령 사원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스 한방이에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거? 오케이, 악령 사원 깼고 귀신 페어로 왔습니다. 아직도 한방이네. 상점에서 살 수 있는 돈 늘어났을 것 같은데 한 번에 15억 살 수 있네요. 돈 좀 사가지고 잠깐만 왕창 사. 그냥 1500억 이렇게 구입 한 다음에. 아니 별로 레벨업을 못하네. 그냥 치명타 공격력 올려야겠다. 이쯤 됐으면 랭킹 올라갔을 것 같은데 548등? 이거밖에 안 돼? 지금 엄청 많이 왔는데? 이게 보면은 스테이지의 난이도가 있어요. 막 어려움. 저는 근데 일반 난이도예요 지금. 일반 다음이 어려움인가 봐요. 이 게임 진짜 랭킹 올리기 빡세긴 하네. 여기 채팅창에도 있네. 썩소당 있다. 썩소당 인사해야겠다. 썩소당 하이. 나는 썩소 당당당이야. 반갑다. 내가 너보다 랭킹 높다 이 녀석아. 대답이 없네. 안녕 썩소야. 아니 왜 썩소당은 대답은 안하고 이상한 사람이 대답을 하네. 마지막으로 레이드나 한판 뛰어야겠다. 이거 계속 등반해봤자 뭐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모든 마일리지를 쏟아 부어가지고 돈 산 다음에 공격력 강화 이렇게 한번 하고 체력 싸그리 올려버려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바로다가 레이드. 아까 저의 최고 기록이 데미지가 1200만이었는데 지금은 평타 한 방으로도 최고 기록 갱신할 수 있죠. 자, 바로다가 도전 들어갑니다. 과연 데미지 얼마나 넣을 것인지. 폭주 모드 쿨 돌 때마다 바로바로 써줘야 됩니다. 자, 아까 2렙 보스에서 죽었었죠? 하지만 아까의 내가 아니다. 자, 3렙 보스 왔고 한방 끝. 4렙 보스 한방 끝. 5렙 보스 한방 컷. 6렙 한방. 7렙 한방. 생각보다 잘 나가는데 8렙. 자, 과연 한방 컷이 아니에요. 근데 싸우는 거 보니까 잡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바로다가 폭주 모드 켜주고요. 자, 9렙 보스 과연 될까요? 될까요? 데미지 오지게 넣고 있는데 과연 될 것인지. 열심히 싸워보고 있지만은 은근히 잘 버텨요. 은근히 잘 버텨. 근데 체력이 다는 둥 많은 둥인데 이거 9줄을 어떻게 까냐. 자, 폭주 모드 바로 떠돌았고요. 열심히 때려보고 있지만은 이제 한 줄 깠거든요. 두 줄 깠고요. 얘 잡다가 죽겠구만 딱 봐도. 아니면은 시간초 딸려서 못 깨든지. 와, 이 반피도 못 가고 죽었다. 죽었어요. 457경. 이 정도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득템템 1렙 법사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뭐 이 게임 나쁘지는 않았어요. 일단 별로였던 건 뭐였냐면 한계 돌파 시스템. 그거 상당히 별로였어요. 그리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좀 조금 복잡합니다. 난잡하다고 해야 되나? 잠깐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소탕할 수 있네요, 레이드. 그래서 방금 소탕했거든요. 캐릭터 초월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바로다가 초월해주고요. 또 초월해주고, 또 초월해주고, 또 초월해주고. 미쳤는데? 데미지 몇 드냐, 지금? 한 대 때리면 6조? 잠깐만. 설마 마일리지 상점에서 이거 티켓 파는구나. 이거 차라리 이거 사가지고 저거 소탕 돌려가지고 초월한 다음에 그렇게 할걸. 아무튼 재미없는 게임은 아니었다. 득템템 1렙 법사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